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유원입니다. 지역감정 부추기는 편가르기는 이제 그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회자의 실언, 사과를 촉구한다 라는 제목의 브리핑하겠습니다. 지난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었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터넷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유명인인 남성 사회자가 참석자들의 지역을 부르며 호응을 유도하던 중 박수를 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간첩이라는 말을 하자 이에 더해 여성 사회자가 특정 지역을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정체를 밝힐 수 없는? 네, 어떤 간첩이라든가. 아,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자들은 지역별 참석자들의 박수를 듣겠다며 전국 각 지역을 언급하면서 전북은 호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들의 실수로 그 지역을 누락시킨 것도 모자라 간첩, 따로 해야 라는 발언까지 유머라고 한 그분들이야말로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민주당은 지역 비하 발언이라며 한준호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일동이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 공식 행사 사회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사회자의 호명 누락 등 예기치 않는 실수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실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공분을 살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당도 아니고 자당의 당원들조차 편협된 인식으로 갈라치기 한 그 발언들은 단순한 말실수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전체의 현 상황을 보여준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실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화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말 잘하는 걸 배우는 것보다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치인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국민에게 행동으로 신뢰를 보이고 말로 희망을 줘야 합니다. 웃자는 이야기를 하려면 남을 죽이고 조롱하는 썩소 유발, 나쁜 유머 대신 미소를 주는 착한 유머를 하십시오. 이번 일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역으로 이분화된 거대 양당 모두 이제 더 이상 지역 감정을 꺼내어 희화화하는 혐오 발언은 우리 정치권에 없길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등 구태적인 정치를 벗어나 화합과 소통에 참신한 정치를 이어나가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